안녕하세요. 해마다 2월이 되면 보랏빛 물결과 함께 진한 향기로 우리 곁을 찾아오는 라벤더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정읍소재 허브원 라벤더 축제장을 찾아왔습니다. 총 10만 평 규모의 허브원에는 30만 주의 라벤더가 심겨져 있고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라벤더 축제입니다. 이번 라벤더 축제는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7,000원이며 양산과 물은 필수입니다. 저는 6월 8일 방문하였고 개화율은 80%로 만개였으며 6월 말까지 멋진 라벤더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허브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향긋한 라벤더 향과 함께 라벤더 꽃들이 마치 날개를 편 공작새처럼 우리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축제에 참여하여 추억을 남기시네요. 수많은 벌들이 라벤더 향에 취해 날아갈 줄을 모릅니다. 나비도 오늘 축제에 참여했네요. 여러분도 진한 라벤더 향기 한번 취해보세요. 곳곳에 쉴 수 있는 파라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허브원 카페가 보입니다. 여기는 자전거를 타며 사진을 찍는 핫스팟입니다. 이곳이 허브원에 오면 누구나 사진을 찍는 인생사진 핫스팟입니다. 저 멀리 패러글라이딩 체험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을 하다 더우면 시원한 카페로 올라갑니다. 맛있는 빵과 커피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망이 너무 좋아 분위기도 최고입니다. 카페 옆 전망대에도 인생사진 핫스팟이 있습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와 빵을 먹고 이곳에서 꽃이 가장 많이 핀 카페 맞은편으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